아니, 이거. 아니,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여보세요? 박동구 군이요? 예, 누구시죠? 나 영순이 애빈데 박군을 좀 만나고 싶어서. 동구하고 결혼하면 나오지. 동구를 그냥 탁 휘어잡을 것 같아. 하나부터 안녕하십니까. 그것도 없지? 예? 아, 당연히 그럴 거야, 그럼. 아니야, 어제 아주 세련되고 씩씩하고 동구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지? 예, 그지. 아, 진짜 잘 어울려. 아, 엄마! 제대로 보기나 한 거예요? 야, 야, 야. 아범 사람 볼 줄 몰라. 그저 나 딸 먹고 며느리 같으니까 웃다가 다 모았을 거야. 아니, 할아버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아, 동구가 누군데요? 아무나 대충, 대충 그냥 그런 저 여자하고 만날 녀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아, 그래서 뭐 그래서야? 엄마. 대충 마음에 들더라는 얘기지. 맞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보기보다 믿음이 가요. 야, 그 자리에서 잠깐 얌전한 척 하는 거 누군 못하니? 나도 하겠다. 아닌데. 글쎄,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것 같아. 에? 어떤 아버지, 결정은 그, 동구 본인이 지는 게 낫잖아요. 예, 할아버지, 아무래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뭔 세상에, 영순이 같이 그렇게 큰 복덩어리를 놔두고서 너들 잘못하다간 땅을 치고 후회한다. 두고 봐. 자, 한 잔 받게. 아, 이렇게 마주 앉아 술 한잔 하는 부자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이제 새 아들이 생겼으니까 나도 어깨 힘 좀 줘야지. 영순 씨 아버님. 우리 영순이 아직 남자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는 애야. 그 내일 돕는다고 하고 싶은 거 다 미우면서 살아왔어. 내가 애비로서 너무 신경을 안 쓴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 좀 후련해. 이게 우리 영순이 정말 좋은 애야. 응? 아, 이렇게 만난 것도 하늘이 주신 인연이니까 아무쪼록 잘 부탁하네. 아, 이 사람 뭐해? 술 마셔? 응? 아, 이. 그냥 여자는 너무 얌전한 척을 하면은 일단 무조건 경계를 해야 되는겨. 그런 여자는 틀림없이 뒤가 구리다니깐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글쎄, 우리 동네에 가수원댁 작은 아들이 덕삼 양계장 집다라고 맞선을 봤는데. 네? 글씨 그 아가씨가 어찌나 얌전을 빼고 순진한 척을 해서 그냥 그 집안 어른들이 홀딱 반해버렸지 뭐요? 그런데 글쎄 알고 보니까는 그 아가씨가 있잖아. 맞선을 그냥 딴 남자와 수십 번 아니 오백 번을 도봤대요. 그리고 그 볼 때마다 그냥 그 남자들한테 채였대요. 어머 세상에. 때로는 헛소문이 나돌 수도 있잖아요. 아유, 딴 사람도 아니고 동구 총각이 그런 소리를 하더래요. 아이고, 여기 빨리 봐봐보. 나 흰머리 때문에 아주 죽었어. 아이고, 좀 깨끗이 좀 닦고 여보. 예예. 예. 안녕하세요. 여보. 어서 와. 아, 유은이 집에 없어요? 아유, 아니 동구 총각이 우리 유은이를 왜 찾는겨? 아니요, 그냥요. 아유, 뻔하지 뭐. 또 순구 녀석 만나러 읍내 나갔겠지. 아유. 며칠 사이에 맞선을 두 번씩이나 봤다며? 아, 아저씨. 아, 제발 그 맞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요? 맞선 보다가 좋은 거라고 인생의 장래를 좌우하는 인해의 자리가 아닌가? 다시 이렇게 갑자기 유식해지셨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남이에요. 아, 예.
근데 무슨 일이세요? 이상해요. 동구 씨 만나고 나서 온종일 일손이 제대로 안 잡히고요. 고무풍선처럼 허공에 등실 떠다니는 것 같고요. 오빠, 우리 내일 또 만날 수 있는 거지? 예, 그러죠 뭐. 이리 재고 저리 재며 뜸들이는 사랑은 순수하지 못하대요.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오빠, 좋은 밤 되세요. 여보세요? 저 황영순이에요. 동구씨, 좀 만나요. 만나서 얘기해요. 저 영수씨하고 할 얘기 없어요. 그래도 만나야겠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정영수씨, 이마 전화 끊을게요. 아, 영수씨. 동구씨, 나와요. 나가서 얘기해요. 아니, 여기 어떻게 왔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요? 밖으로 나가자니까요! 아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발 좀 진정해요. 저 나가서 얘기해요. 아니, 내일 전화할게요. 예? 내일 얘기해요. 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제가 동구 씨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내가 무슨 장난감이에요? 그렇게 보였어요? 이 황경 씨가! 아니, 동구야, 무슨 일이야? 이리 와요. 저기 가요. 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 건 못 참아. 못 참아! 양계장집 그 아가씨 문제가 많대요. 문제? 지금까지 선 본 것만 해도요 골백 번이 넘는데요. 전 지금까지 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귀고 지내던 남자한테요 그냥 딱딱 차였대요. 어, 왜서 그래요? 아가씨, 내가 받은 만큼 상처 준 거야. 잠잠하던 본심을 건드린 거야. 맞선 본 남자는 연락도 통 없고 전화도 안 되고 답답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이거 저 진짜 맞선이 아니고 대리 맞선이야. 미안해요.